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수능 길잡이 14강 마지막 Grammar in Context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프로세스가 주어져. 아, 또 파란색 시작이네, 맨날. 자, 프로세스는 과정. 자, 과정인데 절차, 과정. 자, 과정인데 over 전치사 뒤에 명사 썼어요. Adding substance to soil to improve its growing capacity까지 묻고 was developed가 동사구네요. 자, 어떤 과정이면은 추가하는데 물질, 어떤 물질을 추가하는 to 어디에? 자, add to 쓴 거죠, 여기에. 자, to soil 흙에, 이거 흙을 어떻게 써야 돼, 이거? 흙에 해야 되나? 자, 흙에. 자, to improve는 to 부정사 부사로 썼어요. 자, 부사의 목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이제 성장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게 물질을 추가하는 것은 과정은 비료 뿌리기죠. 자, was developed 개발되었는데 초기 시절에 농업 초기 시절에 자, 고대 농부 ancient 자, 고대 농구가 아니고 농부죠. 농부들은 자, new 알았어요. 자, 대접속사고요. The first yields 산출량. 자, 곡물 산출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on plot of land까지. 자, 구역. 자, 땅의 구역에서의 첫 번째 산출량은 were much better. 첫 번째가 훨씬 더 나은데, 자, 도우즈가 받은 건 여기서는 또 yields죠. 자, 산출량들인데, 자, subsequent는 뒤이어지는. 자, 뒤에 이어지는. 자, 연도들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잘 되다가, 자, 또 나중에 산출량은 줄어든단 말이죠. 자, this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라고 해석하면 당연히 안 되죠.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주어로 생산량 감소. 자, 생산량의 감소는 유발시켰는데, cause A to B로 썼죠. 자, 농부들이 자, to move, 이동해 가도록. 자, to new, 새로, earn이에요. 경작되지 않은 자,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들로. 자, which again은 컴마 있죠. and day죠. 관계대명사 계속 전업법. 자, day가 말하는 것도 그 새로운 지역들도 다시 보여줬는데, 같은 패턴. 같은 패턴은 여기서 뭐예요? 같은 형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실상 해석상은 생산 감소 형태를 보여줬다가 더 좋습니다. 어, 뒤에 나오네요. 오브 수식어로 또 쉽게 이렇게 또 써주네. 친절하죠, 아주. 자, 감소되어진 산출량을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eventually, 이것도 뭐, 결과적으로. 자, 답이 is였어요. is 들어간 이유는 뒤에 보면은 it was discovered that 이때 강조구조 혹은 뭐, 가주어진 똑같습니다, 사실상. 이때 강조구조나 이때 가주어진 조나 틀리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도치구조에 강조구조에 둘다 똑같아요. 이게 명사 강조인지, 동사 강조인지, 뭐, 부사 강조인지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이건 어법상 나눌 필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발견되었는데, 자, 대접속사, 아니, 접속사고요. 진주어라고 봐줄게요. 진주어인데, 자, plant growth. 식물 성장. 자, 식물 성장인데, on plot of land. 자, 땅의 구역에서의 식물 성장은 could be pp. 자, 개선될 수 있었다. 것이 발견되었어요. 자, by ing, 자, spreading, 뿌리다. 오, spread, 뿌리다. 뿌리다. 자, 뿌림으로써 by ing. manure은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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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waste matter은 낭비 물질, 쓰레기 물질? 잉여 물질. 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rom 어디로부터? 동물로부터. 동물 해체하고 남은 그런 거죠. 뭐야. 똥은 아니죠, 여기서는. 똥이라고 봐도 될까? 일단 잉여품들을. 자, 그 다음, throughout은 전체 지역이죠. 전체 지역. 자, 골고루죠. to soil에, 흙이래. 자, over은 지나다 뜻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fertilize technology. fertilizer가 핵심이죠, 여기서도. 비료 기술. 자, 비료 기술이, 자, become 되었는데, 자, more refined 되었어요. BPP에요, 여기서도. become BP 형식 동사.
자, fine이 좋은 뜻도 있지만 정제되다 해서 재정제. 우와, 이 제자가 이게 이렇게 써야 될 건데. 재정제되었다. 자, 더 좋아졌다, 정교해졌다는 뜻이요. 자, Egyptian, 이집트 사람들은 are known to 알려져 있는데, 자, have added 해왔다고, 더해왔다고, as이 재.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제자가 아닐 건데. 자, 재를, 자, from, 자, bond with, bond가 과거분사예요. 태워진, 자, with 잡초. 자, 잡초로부터의 뭐를 재를 add 전치사 뒤에 to 썼죠. 어디에? 흙에다 더했다고. 자, 그래서 요 문장도 좀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요 문장도 신경 써서 한번더 외우시든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 be known to 수거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뭐라 할래? have pp의 현재 완료 형태로 가져왔죠. 자, 그것도 봐요. 자, ashes from burnt with도 과거분사에다가 with까지 썼으니까 add 전치사 to까지 쓴거 여러 개가 보이겠어요. 요거는 자세히 보시고. 자, 그다음 고대 그리스. 고대. 아이고, 고대도 안 들어가네. 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자 writings, 글쓰기들은, 자, indicate는 보여준다. 와, 지금 고대 그리스가 들어가면 안 되지, 이놈아. 자, 보여준다. 자, 보여주는데 대접속사요. various 다양한 동물의 배설물. 배설물들이 주어져 were used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excrement라는 단어가, 와, 이거 옛날에 그냥 waste로 썼는데 한 2년 전부터인가 이게 EBS가 excrement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GP 하시는 분 중에 이 단어를 밀고 있는 분이 있나 이해가 안 가네.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튼 외워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쓰니까. 자, 여튼 여기까지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땅에다가 뭔가 묻어갖고 비료를 뿌리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들이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었죠. 자, 요거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비료 사용 역사.